시작. 칭찬. 잘했어요. 예,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늘 이제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레고. 예, 우리 친구들 레고를 너무 좋아해. 아이들을 보면요, 그 복습노트 이렇게 쓸때 학교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쓰는 란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공부하는데, 국어 시간에도. 근데 그 아이들이 쓰는데 보니까 또 만점왕이도 있어.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애들이 의외로 레고를 많이 적더라고요. 레고를 좋아해요. 뭐 이런 거 많이 적더라고요. 레고 왜 이렇게 재미있지? 목사님 해보세요. 재밌어요. 이러겠지, 그지? 재밌어. 그렇죠. 그런데 레고가 그렇게 재미있는데 내가 상상하는 여러 조각을 가지고 내가 상상하는 집, 내가 상상하는 자동차, 내가 상상하는 비행기, 내가 상상하는 동물들, 내가 상상하는 뭐 여러 가지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더 멋있게 만들고 싶은데 조각이 알맞지가 않아. 모자라. 그럼 어떨까요? 속상하지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없는 것, 있는 것다 끌어다가 만들어요. 좀 완벽하진 않을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퍼즐을 맞추거나 또는 레고를 맞출 때도 우리가 비슷한 조각을 가지고 맞추긴 하지만 완벽하지 않을 때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레고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구원, 이 구원이 완벽할까? 완전할까? 하는 우리의 질문입니다. 구원, 나를 향하는 이 구원이 정말 완전한 것일까? 완벽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아직 이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건 아닐까? 걱정된다면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은 구원의 완성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우리 한절한절한절 우리 여기 세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구원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굉장히 귀중한 이야기가 스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아주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먼저 하늘나라예요. 아름다운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받기를 원하세요.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래, 내가 있는 곳, 여기는 굉장히 거할 곳, 있을 곳이 많아. 그러니 이 선물을 꼭 받으렴 하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다 받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 여기 제목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인간은 죄인.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고는 이 말씀처럼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아니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 그것이 정말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심리학자가 과학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몇 번의 생각을 하냐라고 얘기할 때 연구를 해 봤대요. 숫자를 세 봤대요. 그랬더니 몇개 정도 사람이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기억나? 아유,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예전에 제가 몇주 전에 이 설교를 할때 심리학자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예, 사람들이 하루에 생각하는 숫자가 예, 약만 번의 생각을 합니다. 꽤 많죠, 그죠? 만 번.
꽤 많아요. 만 번의 생각, 순간순간순간순간 굉장히 많은 생각을 인간들은 하고 있답니다. 만 번의 생각, 평균적으로. 자, 만 번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마음으로 아우 저 때려주고 싶어, 아우 저 뭐 미워, 뭐 이렇게 마음이 딱 있어. 우리 친구들도 그 복습 노트에, 학습 노트에 이렇게 써. 거울에다가 또는 그 브레이크에다가 이렇게 써요. 친구가 내 지우개를 떨어뜨렸다. 한 대 치유받고 싶었는데 참고 지우개를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저기 올려놨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근데 꽤 많아요. 우리 친구들도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 그죠? 한번 때려주고 싶고, 욕을 하면은 나한테 욕을 하면 나도 욕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 그것마저도 그렇게 참는 것만 참는 거는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너무 훌륭한 거야. 브레이크를 꽉 밟고 그래 내가 참아야지. 너무 잘한 거야. 너무 멋있어. 그런데도 사실은 우리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사실은 죄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아예 없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만으로 짓는 죄가 사람들이 몇 개가 될까요? 엄청 많을 것 같아. 자, 만 번의 생각을 해. 만 개. 만 개. 그러면 여기에서 수학을 갑자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100분의 1만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100분의 1이면 몇 개일까요? 하루에 100개. 와, 100개. 하루에 100개의 생각을 해. 나쁜 생각을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0개의 생각을.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럼 좀 줄여볼까? 더 줄여볼게. 그러면 더 10분의 1로 더 줄여가지고 1000분의 1로 그럼 몇 개일까? 10개가 돼요. 10개. 목사님 하루에 10개의 나쁜 생각 좀 많아요. 나는 좀 작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좀 더 줄여볼까? 5개? 이것도 많아요? 3개? 이것도 많아요? 2개? 하나? 자, 하루에 딱 한 번만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한테 나쁜 생각 실수해서 딱 한 번만 하루에 한다고 합시다. 뭐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완전 천사지 뭐. 하는 행동도 천사고, 그쵸? 천사, 천사. 걸어다니는 천사. 그런데 이 천사가 하루에 하나만 하면은 1년이면 몇 개 할까요? 1년이면 몇 개 할까? 365. 365개를 하네. 그러면 이 사람이 10년이면 몇 개를 할까요? 3650. 엄청 많네? 그러면 이 사람이 50년만 살아도 어떻게 해요? 몇 개를 하는 거야? 숫자 세어져요? 안 세지지, 그치? 몇십만 번인지 모르겠죠? 엄청나. 그리고 70을 살면 몇 개일까? 아우, 이거는 뭐 계산이 안 되네. 예, 한 4만 번 정도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갔어. 24만 번의 죄를 지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네? 이러실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아니,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있는 목사님도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아닌 것처럼 해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인정은 해야 돼. 자, 거기서 인정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 복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고기 있어, 이렇게. 물고기. 자,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사는데 물에서 떠났어.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못 살아요? 예, 물론 살 수는 있어요. 한 5분은 살 수 있어. 그러면 좀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예, 뽀로로로로로 우리의 반찬이 돼요. 생선이 반찬이 돼. 예, 죽는다는 거지. 죽는다는 거지. 예, 예. 만약에 생선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다면 여러분 저기 매운탕 또는 저기 생선 찌개 이렇게 딱 끓였는데 갑자기 나 먹지 마 이러면 큰일 나지, 무섭지. 안 그래요? 예,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 흙을 떠난 이 나무들은 살까요, 죽을까요? 처음엔 살아있어, 그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하루,
열흘, 한달 지나면 어떻게 될까? 바싹 말라버려요.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죽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예, 혹시 이런 거 아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거,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죄가 있다 없다를 분명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참 고민에 빠지셨어요. 고민이 생기실 것 같아. 우리를 사랑해. 여러 친구들을 사랑해. 그래서 하늘나라를 주기를 원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줄 수가 없어. 너무 안타깝잖아.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 거리낀다면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 정말 믿어지세요? 안 믿으시나 봐요, 여기 애들 다. 자,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그죠? 그 당연한 거야, 그렇지? 너무너무 사랑해, 나를.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했어. 그러면 한 번도 야단치지 않고, 그래, 잘했구나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녀석하고 야단 맞죠. 그죠? 어우, 그러면 막 아파가지고, 엄마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야. 그쵸? 우리가 나쁜 말 하면 엄마가 또는 아빠가 어떻게 그런 나쁜 말을 해? 어디서 배웠어? 하면서 야단 맞잖아요. 그죠? 예. 네. 그거 왜 그렇게 야단 맞을까? 엄마 아빠가 나를 안 좋아하시나 봐. 사랑 안 하나 봐. 정말 그럴까요? 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야단치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벌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 마음은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까? 해결할 방법을 찾으셨어요.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고요? 따라해 볼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하고 싶었던 말씀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고치시고 한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행동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도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해 놓고 계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맞아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자, 그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냐고요? 바로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는데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주간 첫 번째 날, 그 종려주일이에요.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되고, 우리가 고통당해야 되고, 우리가 죄를 담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아시니까, 오늘 시 영상에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아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먼저 달리셔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그분에게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를 통해 옮겨져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걸 아는 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 뭐로 받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계셨대. 거기 십자가 달렸다는데 나도 모르겠지만 그렇대. 이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따라해볼까?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받아요. 나와 내 집이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조금 어렵지만 이런 말을 써요. 영접이라는 말을 써요. 영접이 뭐냐?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 해야 돼?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라.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뭐지? 다시 와닿지 않을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파요. 목이 아파. 코로나 아니에요. 그냥 감기라고 합시다. 감기 걸렸어요. 이렇게 했어. 그 감기 걸리면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그렇지. 병원에 가야 돼. 그렇죠. 병원에 가면 누가 계셔요? 의사 선생님이. 맞아요.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 흰 가운 딱 입으시고 선생님 딱 오셔가지고 어디 아프니? 폐도 아프고요. 목도 좀 아프고요. 그리고 열이 나요. 그래? 우리 한번 진찰해볼까? 그래서 선생님이 목도 보시고 귀도 보시고 체온도 재시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 감기 걸렸구나. 그러셔요.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너 감기 걸렸구나. 나한테 왔으니 다 나을 거야. 끝? 이 끝인가요? 아니잖아.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주사 빵은 아니래도 뭐 해야 돼? 약을 타야 돼. 그렇지. 맞아요. 약을 어디에서 탈 수 있어요? 약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어? 약국에 가잖아. 그죠? 처방전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그렇죠? 처방전 들고 가서 약 주세요 하고 그러면 약을 조제해 주잖아요. 그죠? 약사 선생님이 딱 조제해줘.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오세요? 네, 요것은 3일 동안 먹고요. 식전에 먹지 말고 식후에 먹고요. 뭐 이렇게 딱 가르쳐줘.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약국에서 약을 딱 받아들고 집으로 와. 그러면 이제 낫겠죠? 그죠? 아니야? 왜 안 낫지? 왜 안 낫지? 왜 안 나을까? 여러분 약을 먹어야지. 약을 안 먹었는데 뭘 나아, 그죠? 약국에서 약을 들고 온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요? 잘 안 나아요.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지. 먹어야 낫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요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다 드린다는 거예요. 마치 내 아픈 것을 낫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받아들일게요 하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 나라를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아멘. 이 원리, 이 중요한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 친구들이 꼭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사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목사님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 한마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눈 감고 기도 손 따라 해봅시다. 주 예수님, 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갖고 있어요. 저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이제 제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눈 뜨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으로 고백한 거는요, 굉장히 멋진 고백이에요. 멋있는 고백. 잘하셨어요. 그 고백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생각하면서 예, 여러분들 또 위에 가서 나눔 예,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빨리 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직전, 그 마지막 한 주가 되는 시작, 바로 그 주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에 계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종려주일이라고 지킵니다. 이 종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계실 때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환영합니다 하면서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으다가 예수님의 발 아래 두면서 절을 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얘기하면 이 종려나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의 잎을 따다가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호산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시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의미로 호산나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할 텐데요. 제가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는 직접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쉽지는 않겠구나 이번에는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한 번씩이라도 오셔가지고 고난 주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줌으로 고난 주간 특세는 합니다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고난 주간 특세에 함께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이번에 고난 주간의 말씀은 예가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 그것을 좀 더 새벽에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적용을 해드려서 예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을 좀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예가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난중간이 시작되면서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 그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는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시긴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군병들은 아주 악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지했고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온갖 모욕과 그리고 온갖 핀잔을 주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옷을 벗겼고요.
그 다음에 홍포를 입히면서 네가 왕이니까 이거 입어야 돼 하면서 홍포를 입히면서 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너 왕인데 왜 관이 없어? 내가 관을 만들어줄게 하면서 가시, 여기서 가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조그만 가시가 아니고요, 굉장히 굵다란 그리고 긴 가시입니다. 이 가시 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꾹꾹 눌러서 이마에 그리고 머리에 피가 흥건할 때까지 꾹꾹 눌러서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로 얽힌 그 관을 씌우면서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하며 약을 올렸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었고 최대의 멸시와 최대의 조롱거리로 그를 삼았습니다. 그런 대접을 우리가 만약에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괴롭겠죠. 이렇듯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온갖 수모와 아픔을 군중들과 강도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로마 군인에게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군중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네가 너를 구원해봐 하면서 약을 올렸습니다. 함께 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네가 만약에 메시아이면 너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하면서 또한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 군중들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이 군중들은 어디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고자 하실 때 까치발을 올리면서 세우면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밀어다쳤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변해서 그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능욕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치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그 치욕적인 그 현장에 그 형틀에 그를 매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이 죄는 너희들이 담당해라 라고 얘기하며 세수대야에 자기 손을 씻고 있을 때 그 군중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것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통적인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 죄에 대한 빚은 그들이 계속해서 갚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는 언제였습니까? 주후 70년 티토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로마 군대 장군이 그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그 티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이 남기지 않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버릴 만큼 그렇게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들의 죄였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고 있을 때 여인들이 울며 불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뒤돌아보며 그 여인들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그렇게 내가 너를 많이 품었는데 어찌 된 것이냐라고 한탄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심판은 곧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시기까지 이 군중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여서 폭도로 변하였고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달고 그를 죽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들은 너무나 태연하게 너무나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강도는 또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온 그 멸시와 천대를 받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오른 그 두 강도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나중에 한 사람은 회개했지만 그 즉시에는 그를 비방했습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냐? 그렇다면 내려와봐라. 우리하고 똑같이 지금 신세 지금 있지 않냐? 똑같은 신세지 않냐? 그럼 너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을 능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세 번째로 버림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참혹한 형태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과학적으로도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로 가장 참혹한 십자가, 이 십자가가 가장 참혹한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크나큰 고통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당하게 하는 것이 이 형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처절한 그 십자가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셨기 때문이에요.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과 그의 눈물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놔둬버리신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바로 그 십자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다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람들이 보면서 어찌 저리 고통스러울까? 어찌 사람이 저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 저 형태일까라며 그를 보고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찬송가 145장을 작사했던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버나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 지셨네.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이 버나드라고 하는 작사자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포도즙 트리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동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겟세마네는 포도즙 트리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즙 트리는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포도즙을 짜내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포도를 거기에 넣습니다. 사람들이 밟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거운 큰 돌을 거기에 얹어서 눌러서 짜는 곳이 포도즙 틀입니다. 겟세마네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 겟세마네 포도즙 틀에 예수님이 자신이 그 포도가 되듯이 포도즙 틀에 짜여져서 보혈의 피를 흘리는 바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가운데 그 포도처럼, 그 포도즙을 짜내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보혈을 짜내고 또 짜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겟세마네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밤새 끌려다니며 주먹질, 채찍질, 그리고 참변을 당하신 그분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이 형언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왜 그랬던가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아는 자다. 멸시를 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그가 자신의 죄를 죄 때문에 당한다고.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옛날 그곳에 2000여 년 전에 달려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그 십자가가 왜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항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관심은 좀 덜하겠지만 우리 소크라테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크라테스의 그 위대한 제자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하품이 나오던지 아주 지겹게 읽어봤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볼 만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다 보면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 제자의 눈에 비친 소크라테스,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소크라테스가 아주 당당하게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리고 억울하지만 당당하게 그 모든 처형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헬라의 한 철학자요, 아테네에서 한 철학자로 살았던 그냥 한 사람의, 무명으로 끝날 한 사람의 인물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고전으로 읽혀지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고전으로서 너무나 많은 감명과 그리고 생각을 깨우치게 하는 책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비교조차 불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슈테른베르그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했는데 이게 잘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 그려지지 않으니까 구석에다 처박아 둔 거예요. 그 캔버스를 딱 이렇게 놔두고 이제 또 밥벌이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다가 집시들을 자기 이제 집시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돈을 조금 주고 그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베르그가 그 사람들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 집시가 와가지고 이 모델이 돼가지고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캔버스에 스케치만 하다가 만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답니다. 아니 저건 누구 거예요? 물었답니다. 그 베르그가 아 그거요? 아 그거는 예수, 이제 아주 그냥 일상적인 대화로 얘기한 거예요. 아, 내가 그리다가 만 건데 아, 예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예수라는 분인데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신 그 얼굴을 그리다가 잘 안 그려져가지고 놔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시가 딱 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당신의 죄도 대신 짊어진 거예요? 이 물은 거예요. 베르그가 그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를 그리겠다고 놔두긴 했는데 그것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했지 나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그림을 그리다가 만 거예요. 집시의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베르그가 충격을 받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그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베르그가 이 그림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완성된 그림을 보며 감격하고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독일의 한 박물관에 지금 걸려 있는데 한 귀족이 이 그림을 또한 봤어요. 이 그림을 보더니 마치 왜 이런 거 있죠? 가다가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자석에 묶여진 것처럼 꼼짝을 못 하겠더랍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이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하겠니? 이 묻는 질문 앞에 그는 고꾸라져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물음을 하며 그의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기의 가산을 다 정리하고 선교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일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에서 세계 선교의 역사 안에서 이 진젠도르프는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리고 진젠도르프의 이 헌신은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진젠도르프의 뭐라고 할까요? 빚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단순히 한 해 중에 있는 한 절기가 아닙니다. 그렇게만 여기면 안 됩니다. 바로 나를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군요. 너무 불쌍하네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달려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총을 오늘도 기리며 생각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이 그 완성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를 오늘도 그 기쁨을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붙잡고 진젠도르프처럼 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나를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의 그 은총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도 그 질문을 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종려주일 이 십자가의 은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그들의 삶과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아버지.